안녕하십니까. 이번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차승주라고 합니다. 중간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 파트에서는 앞서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 대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형대 수학을 이전에 수강한 적이 없어서 4차 시에 배운 미적분학 기초 내용을 제외하면 전부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었고요. 그래서 더욱 개념 정리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평소 공부할 때 옵시디언이라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여기 내용 정리 부분에서 사용한 수식 이미지나 뒤에 있는 Q&A 참여 파트에서 사용한 수업 정리 내용 정리 부분은 제가 직접 옵시디언에서 레이텍 문법으로 작성한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사하강법까지 개념 정리를 마쳤고요. 현재 우주차까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 선형대 수학을 수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 PBL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념을 보다 더잘 이해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Q&A 게시판에서 학우님들께서 열린 문제풀이를 각자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혹은 다른 관점으로 푸시는 것을 보고 직접 실습해보면서 세이지에 익숙해지고 간단한 SVD 경사하강법 문제를 직접 실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번 학기가 끝나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배운 내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모 어플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주 어플을 켜서 배웠던 내용을 완벽히 익히려고 노력하는데 교수님의 수업과 저의 평소 학습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좋았고,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번 Q&A 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간략하게 적어보았고요. 그리고 참여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군학점 수강생들은 반영이 느려서 첫 번째 주에는 Q&A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주차까지 총 39번 Q&A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코멘트는 20개, 그리고 게시글은 19회 올렸고요. 여기서 11번의 파이널 OK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를 마쳤고요. 동료 평가에서는 나진호하고 문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 Q&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전 열린 문제 풀이 도중 LU 분해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게시판에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진호하고 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오류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수업이나 과제 관련된 질문을 제외한 활동들을 전부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개념을 정리한 이미지는 제가 직접 옵시디언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정리한 걸 캡처한 것이고요. 그리고 Q&A 활동한 것들 중 인상 깊었던 열린 문제 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문제 2-2번 같은 경우는 제가 Q&A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질문한 문제인데요. 이때 역행렬이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이 문제를 진행했어서 5 곱하기 7 행렬을 만들었었는데 역행렬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행렬은 이제 정사각행렬일 때 그리고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할때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형 연립 방정식, AX는 B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 AX는 B의 해를 구하고 싶을 때, Sage에서 A solve write B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가지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는 이런 깔끔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해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value error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실습한 내용은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경우인데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할 때 해집합 S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A solve write B 명령어를 통해서 나온 답은 특수회로 여기서 X0를 의미하며 A write kernel 명령어를 통해 나온 것은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 SH를 의미합니다. 랜덤한 6x9 행렬을 생성하여 AX는 B의 해집합을 구해보았습니다. 손으로 풀려면 수십 분은 걸릴 듯한 아주 복잡한 연산을 컴퓨터로 이제 빠르게 해결하면서 보다 복잡한 문제도 이제 프로그래밍만 있으면은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할 문제는 LU분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Q&A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학우분의 도움을 받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Sage에서 랜덤한 3x3 행렬과 3차원 벡터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LU 분해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T1 행렬, 화삼각 행렬, 성삼각 행렬로 분해를 했고요. 이제 전에는 행렬의 곱셈이 익숙하지 않아서 전진대입법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대로 구한 결과, y1, y2, y3가 각각 0, 마이너스 1, 2라는 값이 나오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x는 이제 a solve write b로 구한 7, 마이너스 1, 1 값과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렬의 성질과 곱셈을 더잘 이해하고 이제 더잘 와닿게 되었고요. 이후에 특이값 분해를 실습할 때도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사하강법에 대한 열린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3D 플롯까지 진행하신 문제인데요. 이걸 계속 이어서 극소값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3D 플롯을 했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극소값이 0.5,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고, 초기 값을 각각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허용 오차와 학습률은 적당한 값으로 설정했고요. 그렇게 경사하강법을 실행하였고, 오류 없이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조금 더이 지식과 실습 능력을 키워서 딥러닝 모델과 같은 방대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도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중적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먼저 적분 영역을 구하기 위해 G와 H의 교점을 잡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는 적분 순서를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변수에 대해 먼저 적분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열린 문제 풀이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께서 극좌표 궤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변수 변환이 필요한 경우 등의 케이스를 설명해 주셔서 그걸 읽으면서 이해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더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확률 분포의 아주 복잡한 그래프의 면적도 이 중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제 전공인 생명과학과와 관련된 단백질 리간드 결합 친화력 예측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파이널 코멘트를 남기면서 보고서 작성을 끝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